이번 주제는 명품사 한국 매출입니다. 우선 명품사 한국 매출 요약을 보시죠. 다음은 명품사 한국 매출 순위를 보시죠. 실적이 공개되지 않은 기업 또는 해당 기간은 미표기 또는 추정치를 표기하였으며 2023년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은 직전 연분을 적용하였습니다. 2007년 루이비통 코리아가 한국 매출 1위에 등극합니다. 2017년 리치몬트 코리아가 한국 매출 1위에 오릅니다. 2020년 루이비통 코리아가 1위를 탈환합니다. 2023년 샤넬 코리아는 한국 매출 1위에 오르며 저력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품사 한국 직원 수입니다. 2016년 샤넬 코리아가 직원 수 1위를 기록합니다. 2017년 12월 샤넬은 제니를 모델로 발탁하며 마케팅 강화에 나섭니다. 2023년 샤넬 코리아는 직원 수 1위를 수성합니다.